끊어져! 사과!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 전국이의 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전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뭔가 평지에서 아니면 살짝이 내리막길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발을 페달에다 올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가면서 굉장히 쉽게 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오르막길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페달이 돌덩이처럼 변하고 내 다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경험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 단순한 현상에도 아주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비밀인지 궁금하시죠? 호기심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봉 문화상품권. 오, 진짜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관성의 법칙. 아니,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건 아니네요. 뭔가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게 아니네. 이런 관심 없고요. 이 관성의 법칙, 과연 어떤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기심,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관성의 법칙. 자, 첫 번째 실험은 손가락 위에 동전을 잘 지켜봐. 자, 제 손 위에 이런 식으로 카드가 올라가고 그 위에 동전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카드만 빼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다들 모르는 논술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약에 이 카드만 빼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 맞추면 죽은 뿐이다. 아, 너무 무서운가? 다들 머리가 지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위에다가 동전을 올려두고 요 끝에를 친구 이마에 딱밤 때리듯이 이 땅콩을 해주게 되면 자, 보세요. 3, 2, 1 보셨습니까? 카드만 날아가고 동전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제 손가락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좀 어렵게 해볼까요? 이번엔 여기? 여기요? 호라, 이건 좀 도전인데 진짜? 아이고, 지금. 오케이, 제 시그니처 포즈 호기심 천국의 꾹입니다. 와, 이거 되면 대박. 3, 2, 1 아, 아까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죠?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쉽지요, 쉽지요.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으로 성공을 시킨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손가락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전을 올렸잖아요. 이 동전은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드만 딱 치면 그 자리 그대로 동전이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보여요? 성공했어? 성공했으면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관성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실험은 달걀이 깨진다, 안 깨진다? 자, 이번 실험은 조금 재밌을 겁니다. 약간 좀 어질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님 허락하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 호기심 천국이가 하는 거 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준비물은 이렇게 컵 3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달걀 3개, 휴지심 3개, 냉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컵을 일자로 이런 식으로 잘 정렬해서 놔주시고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냉반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컵 위치에 맞춰가지고 휴지심을 놔줍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휴지심 위에다가 이 달걀을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옛날에 주말 인기 프로그램 중에 그 아버님께서 특이한 미션 같은 것들을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미션들, 이런 비슷한 미션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 호기심 천국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런 특급 미션을 한번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거냐? 지금 달걀이 올려가져 있죠? 근데 제가 쟁반을 탁 칠 겁니다. 그러면 이 달걀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튕겨나가지 않고 이 컵 속으로 떨어질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한번 성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왜 성공했어요? 공략! 한 번에 성공하면 국적을 줘야죠.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나중에. 달달한 맛있는 거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꼭 한 번에 성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정한 각도로,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힘으로 완벽하게 딱 쳐내야 되거든요. 뭐야? 이게 뭐라고? 왜 긴장돼? 긴장하지 마! 왜 두근거려? 하지마! 별거 아니잖아! 그냥 톡 치면 되는 거야! 관성을 믿자. 어? 관성을 믿어!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끝나자! 보셨습니까? 완벽하게 달걀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제자리에 있으려는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계란이 탁 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이야, 보셨습니까? 오, 완벽하게 성공을 해놨습니다. 호기심 천국이 성공! 자, 그러면은 다음 실험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실험은 조금 무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거 좋아합니다. 무모한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 실험은 밑장 빼기 챌린지입니다. 자, 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챌린지입니다. 이렇게 칩을 일자로 세워놓고 그 위에 이런 물통을 딱 올려놓고 이런 자를 가지고 칩을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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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빼는 그런 챌린지인데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호기심 천국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도전이라 좀 긴장이 되지만 오늘 한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성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 이런 플라스틱 칩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물통, 자를 준비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꿀팁이 제가 그 SNS 영상 보니까 굉장히 미끌미끌한 요런 판에서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천 같은 요런 재질에서 하면은 자가 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데서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는 10개 정도로 합시다. 1, 2, 3, 4, 5, 6, 7, 8, 9, 10. 자, 10개 칩을 세워가지고 오! 보셨죠?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뉴비들을 위한 좀 루키들을 위한 그런 챌린지였고 실질적으로는 이 뚜껑을 따가지고 물이 안 새게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10개 15개 오케이 15개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14개의 칩을 넣고 자, 마지막 칩을 대가지고 오케이 연습 이렇게 하면 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성공. 편하게 하면 돼요. 짐승의 그런 그런 감각으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셨어요 이가? 물도 안 샜어. 보셨어요? 기가 막히네. 완벽하게 해석을 해. 와 근데 되게 이거 뭔가 기분이 좋다. 탁탁탁탁탁탁탁탁 탁탁 성공. 아직도 배고픕니다. 30개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0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빼고 하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든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잘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지? 적당히 잘하면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잠깐만. 오케이. 자, 3, 2, 1. 아, 잘 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반반 성공.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정말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스스로를 뭔가 지키려는 그런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오늘 했던 챌린지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성취감이 엄청나거든요. 자, 아무튼 이 호기심 전국인은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